대학교부터 먼저 짚어드리죠. 1번의 레프트 노경민, 3번의 세터 재경목, 4번의 리베로 조성찬, 예 맞서는 홈팀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1번의 센터 박지훈, 5번의 세터 이원중, 8번의 라이트 김준홍, 김정현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25 됐고요. 왼쪽 선택 받고 나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 세터 이원중의 서브 목적타로 달렸고요. 리시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날아오릅니다.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강우섭, 이번엔 역타, 리바가 키렸죠. 아주 평평하게 한점한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강우석의 정확한 서브, 이번엔 오른쪽 선택, 블로킹, 이번에도 나갔다는 판정. 홍익대학교의 득점, 센터 김종인의 서브, 최경목, 다시 한번 왼쪽. 세팅이 살짝 불안한 홍익대학교, 임성진 이동 연타, 살려냈고요. 다시 왼쪽! 블러킹! 네, 김준홍! 김정윤의 서브!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까지 성공하는 김정윤입니다. 차점이 여러 각도가 생긴거든요. 그렇죠. 강우석의 서브 들어갔고요. 공익대학교 그대로 넘깁니다. 잡아주고 다시 한번 임성진! 득점 성공! 대각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18-14 넉점 차! 원거리에서 정확하게 재경목 왼쪽 선택, 이원중 선수의 머리 맞고 득점. 재경목 왼손으로 서브에이스. 네, 나이스 서브. 목적타 강우석을 노렸고요. 2단 강우석 블로킹. 아, 네, 노경민 선수 나이스 블록이에요. 원쪽을 선택을 했어요. 살짝 흔들려 보였고 뒤쪽에서 백어택 블로킹. 김정윤 강우석 선택, 그리고 김정인이 마무리됐습니다. 강대훈의 섭 목적타로 올려줬고요. 이동 공격 임성진 목적타로 노려봤고요. 아, 좋아요. 조성찬 득점 성공. 그것 따른 공격 패턴을 좀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성찬은 임성진 쪽을 봤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공격 성공. 김준홍, 김정인의 서브, 왼쪽 정성규 선택,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정성규 선수 한 점 앞서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준홍의 서브, 서브에이스! 좋아요, 나이스 서브! 2학년 학생이고요. 리시브 살짝 흔들렸어요. 정성규 백어택, 백태 맞고 드론 공을 살려냈습니다. 이원종 왼쪽 선택, 블락킹! 이경민 선수! 진주 동명구의 2학년 학생. 아, 서브에이스예요.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동점 이승환, 다시 한번 목적타 임성진,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역전. 네, 이승환 선수 습한 날씨에 네. 양복 재킷도 다 벗고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재경목 서브에이스 두 점차. 네. 강한 서브 이원중, 찬스볼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정성규 선택. 네, 잡았고요. 이원중, 임성진, 네. 김도훈, 정성규. 한번 정성규 연타로 랠리가 길어집니다. 오른쪽. 네. 맞고 나갔어요. 김정인의 서브 조성찬 받고요. 왼쪽 다시 한번 정성규, 이번에 득점. 세트는 네. 홍익대학교가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1-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김정현부터 시작합니다. 3세트 재경목 받고 왼쪽 나갔어요. 서브 범실, 뚝 떨어지는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고요. 오른쪽 선택 밀어넣기 블로킹 임성진. 뒤쪽 선택 재경목, 왼쪽 노경민 살려냈습니다. 발로 받아냈어요. 들어갔고 이원중은 백어택 김준홍 블록아웃. 임성진 뒤쪽 같은 코스 재경목. 자, 왼쪽 선택 그리고 블록킹 박지훈 강하게 때립니다. 재경목이 쫓아가서 올려주고 전진선 기다리고 있었던 김준홍 왼쪽에 강우석. 아, 좋아요. 살려냈습니다. 재경목 다시 한번 왼쪽
김성진이 받고 백토스 김주동 득점! 그러고요 송찬욱 선수 이지율이 받아줬고 이원중 쫓아가서 올려주고 강우석 역타로 밀어넣습니다. 송찬욱 올려주고 노경민 블러커 목적타로 네 좋아요 구석을 노렸고요 최경목 올려주고 백어택 득점! 네 정성규! 정성규 노경민 뒤쪽 안전한 리십 그리고 공격까지 강우석입니다. 정성규의 석 왼쪽 김성진 나가면서 이렇게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대원의 서브로 4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살짝 흔들렸고 왼쪽에서 높게 떠오르면서 범실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첫 번째 득점. 자, 홍익대 선수들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집중 있고 활동하는 모습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진선의 블록킹이 나가면서 블록아웃으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성균관 대학교. 목적타로 중앙을 노려봤고 전진선이 뛰어오르면서 시간차로 공격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살려내지 못하면서 김준홍의 득점. 왼손 서브 팩트에 맞고 들어갑니다. 이원중 올려주고 백토스 김준홍 블록킹 이번엔 성공하는 전진선. 다시 한번 김준홍 이번엔 나갔습니다. 왼쪽 제대로 들어갔는데 살려냈어요. 그리고 임성진 이러면 킥까지 그러나 블록킹 정성규 강한 서브가 들어갔어야 서브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14-13 정성규 아주 강한 서브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허를 찌르는 목적타 서브를 구사해 봤고요 블록킹이 나갔습니다. 아쉬워하는 전진선. 전진선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최경목의 높은 서브 들어갔고 왼쪽에 강우석 살려냈습니다. 잡았어요. 찬스 볼 자, 정성규 중앙 파이프 네. 득점 성공. 정성규 침착하게 목적타 서브 구사했고요 오른쪽 선택 살려냈습니다. 잡았어요. 왼쪽에 정성규 세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다시 살려냈던 성균관대학교. 강우석이 그대로 때렸고 진공격이 성공했어요. 올려주고 강우석이 다시 그대로 넘겼어요. 정성규 받고 다시 한번 정성규 중앙 그러나 블록킥 박지훈이 막아섰습니다. 범실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조성찬을 노려봤고요 그리고 이동 공격에 전진선이 해결합니다. 재차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나갔군요. 이렇게 되면서 4세트가 끝이 났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학리그입니다. 강대훈의 서브 들어갔어요. 정성규의 정성규 정성규의 강한 서브 강해요. 들어갔어요. 살려내는 강우석 그리고 왼쪽에서 강우석 살아났어요. 3단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도훈 받고 최경목 어느 쪽을 선택? 조성찬 블록킹! 최경목의 서브 좋고요. 이원중 아 살았어요. 골로 찬스볼 그러나 그대로 넘기고요. 이원중의 선택은 이동 공격 득점 성공. 박지훈 선수 떠오른 공을 연타로 때려봤습니다. 그리고 속공 블록킹에 가로막혔어요. 결정적인 블록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세트의 머릿싸움 분명히 중요한 이번 세트입니다. 전진선의 서브 백태 맞고 간신히 살려냈습니다. 네 왼쪽 강우석. 강우석 다시 어택 커버 다시 이후에 없고요. 강우석. 또다시 강우석 이번엔 네, 성공. 네 강우석 올려주고 오른쪽 강우석 선택. 네 잡았어요. 이번엔 정성규 두 명 사이에서 득점 성공. 네, 8초 급해요. 그렇죠. 예, 잡으려고 한 욕심이 좀 있다 보니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정승현 서브에이스. 정승현 최경목 올려주고 왼쪽 정성규 잡았어요. 살려냈어요. 동점 찬스 오른쪽 김준혁 블록킹. 네, 정성규 이번 서브 어떻게 들어갈지. 정성규 서브 좋고요. 강우석 맞고 네. 높게 떠올랐습니다. 살았어요. 살려냈고 3단 그대로 넘겼어요. 1, 2,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블록아웃 정성규 좋아요. 2단 임성진 쪽 임성진 이번엔 성공. 네 터치아웃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서브 날카롭게 그리고 전진선 전중이 안전하게 서브를 구사했고요. 왼쪽 정성규 들어왔어요. 예! 블러킹 김준홍입니다. 이원중의 서브 일단 2단 왼쪽 정성규 임성준이 살려냈어요. 네, 맞았어요. 강우석 쪽 블러킹.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강대훈 네, 홍익대학교의 브로킹으로 이 경기의 마침표는 강대훈이 찍었습니다.